기종원 원장님, 예.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, 이게 작년에 이어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. 현장 수요가 많은데, 또 광역 지자체들에서는 이거 열심히 정부 지원이 없지만 이거 보급하고 있거든요. 연거푸 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.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중소기업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전환이 제조혁신이 매우 절실한 핵심 과제입니다. 뭐 부정수급이 있었다지만 0.51%에 불과하고요. 그렇다고 뭐 전 정부 핵심 사업을 송두리째 지워서야 되겠습니까? 지금 신 디지털 제조 혁신 추진 전략 발표했는데요. 이거 이제 정부 지원은 이제 중단하고 지자체나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라. 그래서 27년까지 2만 5천 개 그걸 육성하겠다는 거예요. 기정원 원장님. 예. 정부 지원이 없는데 이런 마중물 없이 이게 자발적으로 2만 5천 개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? 일단 뭐 지자체 의지도 좀 있고요. 됐고요. 일단 예, 뭐 예, 예. 답변 나중에 해주시고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도 그다지 이게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. 이게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 전환 제조 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기초 단계가 튼튼하게 광범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고도화 되겠습니까? 이거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 지원 계획 종감 전까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을 우리 위원회하고 뭐 저 본위원회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.